진짜 오랜만이다. 우와, 우와, 우와. 얘 물까? 이게 어디 아세요? 네. 같이 얼음골. 운수 좋네. 여기는 우리 피니 씨가 선택한 드림 코스입니다. 아, 저희는 근데 공통적으로 못 먹으면 좀 안 돼요. 굶으면 좀 되게 예민해져서 냈다. 맛있는 먹거리들이 많으니까 좀 찾아서 같이 맛있게 먹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조금 특별하게 만들 Straight up, listen up. 지금 바로 시작할 테니까 모여다 Can't stop. 우리 냅다 잠깐만요. 오늘 역사 언니 엄청 멋지네요. 우와. 우와, 진짜 맛있게 생겼네. 근데 싱싱하다, 확실히. 진짜. 이곳이 바로 바다예요. 역시 부산이야. 부산 아이가. 혹시 한국산? 맞아요. 저건 방어예요? 네, 요거는 방어. 방어. 방어가 철인데. 방어를 그렇게 그냥 드세요? 오, 힘 진짜 세시다. 아버님, 지금이 제일 맛있죠? 지금 제일 맛있죠? 이런 거. 살아있네. 낙지 찬찬찌.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먹는 거 괜찮아요. 만져봐. 언니, 한번 만져봐요, 이거. 매운 향이 막 이렇게 막. 부러워. 한 마리 부러워. 완전 부러워. 주세요. 두 번째 코스, 피니 씨의 드림 코스. 자갈치 시장과 부산의 대표적인 해산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퀴즈를 푸실 건데요. 와우. 예. 본격적인 문제를 풀기 앞서서 아주 간단하게 몸풀기 게임. 오케이. 그러면 우리 심사를 해주실
식당 사장님 좀 잠깐 보시볼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정원 재보겠습니다. 정보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시 안 볼 사람. 이제 자신 생겼어요. 제가 밥에 되게 예민해요. 사장님, 혜진이 라스트에 먹을 돼요? 혜진이 라스트에 먹을 돼요? 사장님께서는 우리 화사 씨랑 수희 씨랑 우리 문별 씨 중에 마음이 심쿵할 만큼 귀여움을 느꼈다 하신 한 분만 지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사장님, 혜진이 라스트에 먹으세요? 시도 혜진이가 먹고야. 우리 먹을까요? 어, 뭐야? 첫 번째인데 힘든 건데.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자, 그러면은 제가 한 입만 쉬어서 휴식을 뭐가 좋을까요? 너 되게 오늘 처음으로 되게 설레는 표정을 보는 것 같아. 아까 점심이랑 달라. 오, 나무잎 빼고. 자, 갑니다. 아, 뭐 안 찍어? 안 찍어 먹어? 그냥 먹어? 너 안 찍어? 야, 여기 초자. 아, 해봐. 맛있게 생겼다. 맛있겠다. 게임을 시작할까요? 맛있겠다. 첫 번째 게임은요, 구구단 게임입니다. 아, 구구단은 왜자 이건가? 바로 들어갈까요? 네. 자, 시작! 구구단은 왜자? 구구단은 왜자? 7, 8 56 3, 5 15 4, 5 25 9, 1은? 9 2, 6 12 5, 2 10 3, 3 9 8, 4 84 36 84 36 어 뭐야? 32다 32다 아아 이거 왜 겨드랑이를 반대로 갈까요? 헷갈리면 반대로? 아니야 오케이 가보자 아 그래 반대로? 모르겠어 해보자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47 31 47 31 세 번째 문제는요, 수도 맞추는 문제예요. 아, 나 되게 약한데, 왜 이렇게 약한? 수도. 나 수도 잘 알아. 러시아의 수도는? 아니, 거기. 아니? 거기. 아, 나! 아! 너 뭐 쓸어먹었어, 거야? 인터넷 찬스 써, 인터넷 찬스. 아! 모스크바 아니었어요? 99 맞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반을 뺀 거 같은데 언니. 내가 말한 데는 거긴데 이름도 긴 거? 언니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제 더 작아졌어 우리 느낌. 오늘 배웠습니다. 갑자기 역사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난 진짜 여러분들 너무 잘할 수 있는 음악 퀴즈 준비했어요. 전주를 듣고 노래 제목을 맞추시면 됩니다. 아 이건 쉽겠다. 자 우리 문별 씨 문제 플레이 해주세요. 어? 뭐지? 엑소 으르렁. 아 정답. 뭐야? 이정민 수준이야? 뭐야? 이거 거짓말이야? 저기 약간 바보 같아.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말해. 나만 우모하게. 정답. 너무 심하지 않아요? 아니, 너무 심하다. 바보도 좋아하는데. 우리 휘인 씨 문제. 아 휘인. 트와이스 치어로. 정답. 마지막 우리 화사 씨 문제 주세요. 아어아어 야 누나. 8, 4, 36, 5, 4, 7, 31. 몰라요.